지난 시간에 뒤돌리기 1-7번 당점 두께 스트로크를 이용해서 뒤돌리기의 키스를 제거하는 상급자용 키스 제거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번 동영상에서는 뒤돌리기를 치지 말아야 하는 배치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를 실행하고요. 뒤돌리기 선택합니다. 패턴 1번, 1-8번입니다. 자, 이런 배치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배치, 뒤돌리기 칠 법하죠? 그런데 이 뒤돌리기를 보면, 내 공이 노란 공에 대해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간 공을 맞추려면 하단 당점으로 끌어쳐야 됩니다. 끌어친다는 것은 내 공의 진로가 안정적이지 못할 수 있거든요. 빨간 공이 이렇게 있다면 빨간 공이 이렇게 빅볼의 형태로 있다면 끌어쳐서 득점해 볼 만한데 이것은 빅볼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이것에 비해서는 확률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빨간 공 옆돌리기를 칠수 있다면 옆돌리기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노란 공 왼쪽으로 되돌아오기를 칠수 있다면 아마 빨간 공이 이런 식으로 있고, 노란 공이 이런 식으로 있다면 되돌아오기가 가장 무난할 것 같은데, 이 배치의 경우에는 되돌아오기도 만만치 않게 서 있습니다. 옆돌리기가 가장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뒤돌리기 패턴 1번에 1-8번으로 수록을 했냐 하면, 뒤돌리기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뒤돌리기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자꾸 뒤돌리기를 치고만 싶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뒤돌리기 패턴 1번에 수록을 했고요. 일단 한번 뒤돌리기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는 방법이 옆돌리기일 뿐이지 뒤돌리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뒤돌리기 연습이 잘돼 있는 사람은 의외로 확률 높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것의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25 지점 정도에 들어와야 될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란 공 왼쪽을 맞춰서 투쿠션째 여기로 보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 공이 단쿠션에 붙어 있어서 조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2분의 1 두께로 끌어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것 같은데 그랬을 때 여기서 키스 위험도 있고요. 또, 이 키스를 빼기 위해서 두껍게 친다고 쳤는데, 노란 공이 이런 식으로 가면서, 단쿠션, 장쿠션 맞고, 빨간 공 쪽으로 와서 키스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한 배치입니다. 그림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런 위험이 있다라는 걸 인지하고, 뒤돌리기를 한번 쳐보겠습니다. 2분의 1 두께로 끌어쳐 보겠습니다. 4시 방향 투팁 정도로,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두꺼운 두께로 끌어쳐서 키스를 제거하고 득점해 보겠습니다. 예상 밖으로 완전히 짧게 들어와 버렸는데, 두껍게 치는 방법도 쉬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공의 위치가 뒤돌리기를 치기에는 너무 안 좋습니다. 자, 뒤돌리기라면,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칠수 있고요. 이제 옆돌리기 한번 쳐보겠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뒤돌리기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상황에서 자꾸 뒤돌리기만 치고 싶어집니다. 득점이 되려면 22
23 정도에 떨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내면 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 내가 원했던 회전보다 항상 더 많이 발생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득점하는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옆돌리기를 칠 때 연습해 보면 알겠지만, 2팁의 회전을 줬는데 3팁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일목적구를 칠 때 내가 준 회전보다도 회전이 좀 더 증폭된다 라는 것을 알고 쳐야 됩니다. 네, 어렵습니다. 되돌아오기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옆돌리기가 가장 좋은 해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돌리기 패턴 1에 들어있는 배치들 1-1번부터 1-8번까지 해설해 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뒤돌리기 패턴 2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에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